급등하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88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인근 지역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방법 등으로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건데요. 과연 수도권 집값을 잡을 수 있겠냐는 의문과 함께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더 부추길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발표한 정부 대책의 핵심은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서울 집값을 잡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합니다.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등을 통해 8만 호 이상의 신규 택지를 발굴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재건축, 재개발 촉진, 빌라 등 비아파트 신축 매입 임대 확대 등으로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모두 42만 7천 호 넘는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건설업계를 대변하는 연구기관에서조차 집값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여기도 보면은 도심 아파트 내 공급 획기적 확대해 놓고는 정비 사업 속도 제고 노후 도시 계획 정비 이거는 앞으로 6, 7년 뒤나야 2030년 넘어가야 이제 공급이 되는 대책이에요. 이 대책을 정비해서 뭐 합니까?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부추길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서울은 지난 3월 이후 상승세인 반면 대구는 다음 달이면 미분양 주택이 만 가구를 넘을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 억제 없이 공급만 늘리면 매수 심리가 서울 쪽으로 더 쏠린다는 겁니다. 이제 심리가 서울 쪽으로 이전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 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사실 더 늘어지는 그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분명히.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내놓은 거의 유일한 대책은 CR리츠, 즉 기업 구조조정 리츠입니다.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분양하는 방식인데 효과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팔았을 때의 양도 차익을 노리고 할 텐데 그러면 이걸 봤을 적에 대구에 지금 남아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선뜻 구매가 가능할까?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오히려 미분양 주택을 살 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완화 등이 실수요자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